브라이언 파크라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데래요. 제가요 오늘 차파쿠아역에서 차를 대놓고 지금 맨하탄으로 왔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나뭇가지, 젊은이들의 거리. 아, 이쁘다 진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어도 이쁘네. 나뭇잎 새로 보이는 빌딩 너무 아름답네. 오늘은 완전 브라이언 파크라고 우리 딸이 이거 구경시켜주려고 2시간을 휴가 냈대요. 젊은 사람들 쇼핑하기 좋은 곳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는 젊은이들이네. 그때 다른 아, 그때도 있을까 이게? 다른 식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좀 보세요. 너무 너무 많아. 먹는 거 줄 선 사람들. 애기들은 펭귄 밀이면서 진짜 타고 이거 하나 사는데 한 15분 걸렸냐? 여기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잘 찾아가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요 뉴욕 라이브러리래요. 사람이 말도 못해요 지금. 프라이언 파크랍니다. 여기는 42번가 프라이언 파크 있는 데인데요. 못 떨어지죠. 여기가 42번가 불꽃 축제 하는 데 간대요. 지금은요 타임스퀘어를 가재요. 시계 하나, 롤렉스 시계 하나 사야지 되는 거 아니야? 롤렉스 시계 화사하게도 해놨네. 지 아빠 오면요 저걸 타고 한 바퀴 돌재요. 아껴놨다가 지 아빠 오면 같이 타재요. 이렇게 나오니까 연말 분위기가 나네요. 이제 제가 몇 년이나 여기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다시 또 올지 이게 마지막일지. 그래도 마음은 젊어서 마음은 젊어서 나오니까 좋기는 하네.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지요. 또 그냥 머리만 붙이면 자는데. 저것도 타도 재밌겠다 야. 젊은이를 틈에 뛰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은데요. 여긴 어디야? 타임스퀘어 빌딩. 대단하네. 여기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기저귀 차고 앉아서 있대요. 미리 와서. 그 정도도 여기가 이제 축제할 때는. 1월 1일요 저기에서 볼 떨어지는 뭐 행사를 한대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방송국 이 장비들 갖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 설치하는 중인가 봐요. 1월 1일 행사 때문에 평생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맨날 엄마는 안 온다고 한다고 지가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는데도 나를 못 안 오라고 하는 게 효도라고 그러고 맨날 내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연말에는 관광객들이 모여드니까
양배추지 뭐야. 이게 양배추인데 이렇게 생겼어. 네? 양배추인데 이런 것도 있어. 와, 화사하다요. 시내 광고도 하면서 우리는 화사해서 좋고, 그냥 넘어지면 그냥 또 압사당하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